네, 안녕하세요. 카젬TV 유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 450 4MATIC입니다. GLE 450이라고 그냥 부르죠. 안녕 벤츠. How can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I'm hungry. 나 배고파. 목적지를 고르세요. Let's try number three. 세 번째로 가죠. The route is being calculated. 경로 계산 중이에요. Please proceed to the highlighted route. Caution. Restricted access. 색깔 선을 따라 진행하세요. 주의 운전하시고요. Hey, Mercedes. 안녕 벤츠. Can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What's the weather in San Antonio? 샌안토니오 날씨 어때? The weather is 64 degrees and clear in San Antonio. 화씨 64도예요. GLE는 이전에 있었던 ML 클래스의 이름이 바뀌면서 GLE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풀체인지한 모델이고 겉에서 보기에도 기존에 있었던 ML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사이즈는 지금 길이도 길어졌고요. 폭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2m가 넘는 폭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도 굉장히 길어졌고 그것 때문에 차가 어쩌면 좀 한급 위의 차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게다가 이런 차에 들어간 라인들이 보면 옆면에서는 지금 캐릭터 라인이 도어 밑에 풋스텝 쪽에만 하나가 들어갔는데 저 파워돔, 엔진 보니 뒤에 벌지라고 하는 Bulge. 저 라인이 들어가서 Bulge. 차가 단지 어떤 그냥 대형 SUV 느낌보다는 좀 강해 보이는 외모를 갖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앞에서 볼 경우에 세 보여요. 사진 공개된 걸 봤을 적에는 좀 어우 되게 뚱뚱해 보이네 라는 생각했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이런 디자인 요소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뚱뚱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그리고 450 AMG 라인이어가지고 각 가지 AMG 파츠들이 들어갔어요. 저 그릴도 지금 한 줄이 커다란 벤츠 마크 양옆으로 쭉 뻗었죠. 지금 비상등이랑 이 라이트를 보시라고 이렇게 켜놨는데 모두 LED 방식의 헤드램프가 들어갔고요. 또 밑에 보시면은 범퍼도 상당히 이렇게 크롬을 잘 활용했습니다. 옆에서 볼 경우에도 이런 휠 말씀드렸던 것처럼 AMG 라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AMG 휠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차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지금 27550R 20인치의 사이즈인데도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죠. 타이어는 지금 콘티넨탈의 콘티스포트 콘택트 5입니다. SUV 전용 타이어고요. 그리고 이 도어 스텝도 잘 갖춰져 있고 도어 스텝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차를 타보니까 차 사이즈가 커진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시트 포지션이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시트 높이를 생각할 적에 그냥 엉덩이를 살짝 얹는다기보다는 단신인 경우나 아니면 노약자인 경우는 저 풋스텝을 밟을 필요가 꼭 있겠습니다. 뒤쪽 타이어도 지금 27550R 20의 WX의 랍과 같은 사이즈가 들어갔고요. 휠베이스가 지금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리고 또 2열도 마찬가지로 1열도 그렇지만 2열도 도어스텝을 이용해야 올라가기 쉽겠습니다. 옆에서 볼 경우에는 앞뒤 오버행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존 ML 클래스 대비 달라진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휠 하우징도 보면은 차체 색깔과 같게 저 플라스틱 덧댄 부분을 칠해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는 좀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그런 SUV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도심에서 탈 수 있는 SUV라는 걸 강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ML에서 전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요 그린하우스 뒤에
또 뚫린 윈도우가 또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뚫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좀 이따가 인테리어 설명할 적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승객이 바깥을 내다보기 위해서 쓰인 그런 건 아니고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한 것 같아요. 위에 루프레일도 잘 달려 있습니다. 루프레일도 달려 있어서 이것 역시 루프 박스라든지 아니면은 스키 캐리어라든지 이런 걸 달기에도 용이하겠죠. 뒤에서 볼 경우인데요, 요각도에서 볼 경우에는 테일램프 때문에 더욱더 요즘 벤츠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죠. 지금 비상등은 줄을 켜지는 다이내믹 시그널 램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LED가 들어가서 시인성도 상당히 좋고 후방 안개등도 켜놨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한 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머플러는 듀얼 팁인데 모양만 저렇게 뚫려 있고 머플러보다도 밑에 배기는 따로 뚫려 있습니다. 밑에는 넓고 위로 갈수록 살짝 좁아져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외관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그런 테일램프를 이어버리는 그런 건 없지만 요 벤츠 엠블렘 밑에 보시면은 크롬 바를 대놔서 이것 때문에 차가 좀 넓어 보면서도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네요. 앞뒤로 크롬을 썼는데 이 차 색깔 자체가 좀 은색이라 그런지 요 크롬이 과한 느낌이 아니라 실버 컬러와 잘 어우러집니다. 옛날부터 뭐 독일차는 은색이지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GLE도 은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GLE 450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키는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벤츠키 그대로예요. 이지 트렁크도 적용이 돼서 킥을 하면 열립니다. 그리고 킥 인식하는 센서가 굉장히 좀 잘 인식이 돼서 발을 깊게 차든 얇게 차든 모두 인식을 합니다. 지금 2열 시트를 이렇게 접어봤고요. 굉장히 넓죠. 그리고 양옆으로 깎인 공간도 거의 없어서 공간 활용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이런 네트를 쳐서 별도의 공간도 마련을 해뒀고 또 트렁크 네트를 걸 수 있는 이런 고리도 내 귀퉁이에 잘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에는 보시면은 12V 시가잭하고 리어 서스펜션 높이를 조절하는 버튼도 이렇게 있어서 짐을 실을 적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2열 시트는 폴딩은 전자식이 아니에요. 수동식입니다. 이 기능 빠진 건 좀 아쉽죠. 밑에를 열어보면 별도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이렇게 고리도 있어서 고리를 갖다가 요 위에다가 걸면은 이렇게 공간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긴 지금 이 트렁크 가림막을 여기다 수납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안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트렁크 가림막 여기다가 보관을 하면 손실하지 않고 쉽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공간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꽤 잘 활용할 수 있겠고요. 저쪽에는 이제 타이어 펑처 키트가 저렇게 자리 잡고 있네요. 2열 시트를 세웠을 경우의 공간이고요. 2열을 세웠어도 확실히 사이즈가 이제 이 대형 SUV이다 보니까 공간은 충분히 활용하기 좋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림막 역시 수동이라서 이게 여기 당길 때가 좀 애먹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가이드가 있었으면 저쪽에 가이드가 있었으면 좀 쉬웠을 테고 또 전동식이었으면 더욱더 편했겠죠. 또 전동식으로 폴딩할 수 있는 2열이 아닌 점도 아쉽습니다. GLE의 2열 공간을 좀 보여드릴게요. 2열 공간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합니다. 이 신형이 이번에 사이즈가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길이가 길어지면서 휠베이스도 상당히 길어졌는데 2열 공간이 상당히 큰 수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머리 공간도 뭐 굳이 보여드릴 것도 없이 그냥 넓고요. 또 레그룸도 보시면은 상당히 넓죠. 지금 다리를 제가 완전히 뻗어도 거의 대형 세단 탄 것처럼 이렇게 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 놓는 공간도 깊이 파여 있어요. 지금 앞열 운전석은 제가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서 제일 낮춰 놨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공간이 많이 있고요. 일단 눈에 띄는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당연히 갖춰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B필러에 이런 송풍구가 있고 또 이런 독서등도 지금 LED가 들어갔죠. 지금 보시면 S클래스와 마찬가지로 GLE도 물론 GLS가 나오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실내등 그리고 바깥의 램프류들을 LED를 썼어요. 그래서 독서등 같은 경우는 LED고 좀 이따가 보여드릴 저 선바이저 열면은 안에 있는 메이크업 조명 같은 경우는 또 근데 벌브 타입입니다. 헬로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 당연히 이제 4존 에어컨디셔너가 들어가서 양옆의 온도를 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토로도 설정할 수가 있겠고 아예 끌 수도 있고요. 오프 버튼을 아예 따로 빼놓은 건 좋네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끌 수 있어서 뭐 멍텅구리 버튼으로 남기는 것보다 좋죠. 그리고 밑에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USB 차징 포트는 아니고 이건 C타입 포트가 두 개가 있군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별도의 어떤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각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핸드폰을 꽂기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 그리고 이 센터 터널도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복숭아뼈 정도만 올라오는 높이에요. 이쪽 반대쪽으로 보여드리겠는데 열선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이제 450엔 기본으로 들어가죠. 300 디젤엔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가 문고리에도 들어가고 이 위에도 쭉 들어간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가죽 느낌은 지금 아주 그 나파 가죽처럼 맨질맨질한 부드러운 가죽은 아닙니다. 지금 만져보면 내구성이 좋아 보이는 버팔로 가죽, 다코타 가죽 뭐 그런 수준의 가죽인 것 같고요. 또 헤드레스트는 푹신푹신하네요. 그래서 가운데도 푹신푹신하고 이쪽도 푹신푹신해서 이게 그 신형 S클래스부터 이 벤츠에서 헤드레스트를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편이더라고요. 얘도 아마 그런 움직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지만 2열 시트가 별도로 리클라이닝이 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단점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엉덩이 받침이 깊네요. 허벅지 받침이 꽤 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중 분산에, 장거리를 가더라도 체중 분산에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베이스 서포트가 있어서 어떤 별도의 브라켓 장착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뭐 이 아이들 뒤에 태울 경우에 이런 뭐 디스플레이 같은 거 쓰면 좋잖아요. 그렇게 활용하기 좋은 이런 베이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의 창문은 어느 정도나 내려가나 볼게요. 확실히 도어 형태 때문에 완전히 거의 사각형에 가깝게 다 내려갑니다. 이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올라가는 속도도 내려가는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 창도 크게 뚫려 있어서 이것도 후방 시야 볼 적에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 C필러 너머에는 또 여기 바깥에서 봤던 그 쪽창이 뚫려 있는데 이거는 2열 승객이 내다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떤 디자인 요소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뭐 바깥에서 트렁크를 들여다볼 일은 많이 없을 테니까. 롱포켓은 다양하게 구획을 나누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커다랗게 하나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단점, 사실 단점이 좀 더 눈에 많이 띄는데 뭐냐면은 이런 루프 라인, 루프 라이닝 뿐만 아니라 이번에 GLE가 300이든 450이든 파노라마 선루프를 아예 선택할 수가 없는 걸 지금 단점으로 많이들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 부인할 수 없는 단점이죠. 그리고 또 위에 쓰인 어떤 이런 소재가 그냥 좀 평이한 그런 직물 라이닝을 써가지고 이것도 좀 아쉬운 단점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쉐이드가 없어요. 수동식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맨유리예요. 또 암레스트도 뭐 암레스트만의 기능으로 따지면 나무랄 데 없죠. 뭐 견고하고 이런 지지대도 고무를 두르진 않았습니다만 지지대도 있고요. 되게 짱짱하네요. 그리고 하지만 그거 외에 컵홀더의 수납 공간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뭐 하다못해 여기가 열린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이 이소픽스 덮개입니다. 뭐 이렇게 분리하는 건 쉬운데요. 양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시 체결할 적에 이게 약간 좀 허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찾으려면 뭔가 좀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네, 요건 좀 개선을 하면 좋겠네요.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아마 분명히 통풍 버튼도 들어갈 텐데 지금 멍텅굴이 비어 있죠. 그래서 열선만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앞자리에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2열에 앉으니까 확실히 좀 이런 사용한 소재가 플라스틱 같은 걸 사용한 게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설령 고급 우드를 이렇게 두르긴 했습니다만 거기다가 부메스터 스피커도 멋지잖아요. 근데 손을 내려보면 이런 손 닿는 곳이라든지 또 이런 마감, 물론 뭐 어떤 좀 카펫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좀 아쉽죠. 2열에 앉으니까 그런 소재적인 부분은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발밑에도 송풍구는 이렇게 6개나 뚫려 있네요. 그래서 2열 승객 쾌적하긴 하겠어요. 네, 이 정도로 2열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GLE 450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이제 풀체인지여가지고 기존에 말했었던 그런 ML 클래스를 보면서 얘기했었던 너무 구식이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센터 스택도 보면은 이 나무 느낌이라든지 열리는 것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정말 요트 갑판 같아요. 멋집니다. 이 터널이 꽤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다 오른팔을 이제 올려놓고 보면
상당히 올렸을 적의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손목 올리는 거거든요.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또 버튼 조작하기도 쉽고 또 여기 처음 보는 이제 새로 등장한 이 햅틱 반응하는 패드 이것도 여기다 올려놓고 조작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서스펜션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어서 이걸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이 디자인도 보시면 얘와 되게 비슷해요. 이 두 개를 같이 보면은 얘는 여닫는 데 쓰는 거고 이건 이제 차고를 높이고 낮추는 데 쓰입니다. 계기판부터 살펴보면 S클래스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두 개 패널을 이어붙인 그런 방식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죠. 왼쪽엔 계기판, 오른쪽엔 센터 디스플레이. 시인성도 좋고 보여주는 정보도 상당히 훌륭해요. 그리고 얘는 또 계기판을 좀 확대해서 보면 요 한켠에 RPM 게이지 밑에 보면 EQ라고 떠있죠. 얘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 적용이 돼서 이제 터보렉을 없애는. 근데 얘는 지금 3000cc 가솔린 모델이라서 그게 좀 덜 느껴지는데 개선이 많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기판은 지금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드라이브 셀렉터는 이쪽에 있거든요. 그 위치 그대로죠. 이쪽에 있었죠. 그리고 카메라랑 그리고 이건 요 버튼은 차량 관련된 메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로 하나로 합쳤습니다. 차량 설정 버튼이고 요 별은 즐겨찾기고 일단 드라이브 셀렉터를 눌러보면 올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스포트 모드로 가면 차량 하강이 이제 서스펜션 높이가 자동으로 낮춰집니다. 그리고 이 서스펜션 높이는 꽤 많이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차량 상승을 하면 자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차적으로 올라가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앞이고요. 앞이 한번, 뒤가 한번. 이제 앞쪽이 내려가고 그 다음 또 뒤가. 그래서 이게 고속에서도 내려가고 스포트 모드에서도 내려가서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얘는 반자율주행 기능이 많이 빠졌어요. 이 부분도 좀 질타를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차선 유지 보조 장치는 들어갔는데 차선 유지 기능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달라졌어요. 기어 노브가 좀 더 예뻐졌죠. 저는 좀 투박하게 두꺼웠는데 얇아지면서 P&D는 그대로 위치가 돼 있고 P버튼은 이걸 누르면 P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밟은 채로 당기면 드라이브, 올리면 리버스, 가운데에는 뉴트럴.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정보는 익히 벤츠차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작을 하는데 홈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왼쪽 오른쪽은 마찬가지죠. 내비게이션을 띄우면 지도가 이렇게 뜨고요. 지도도 뜨고 전체 화면으로 하면은 이제 전체 지도도 뜹니다. 그래픽이 굉장히 선명하네요. 요 물결 있는 거 보이시나요? 한강의 물결? 귀엽습니다. 이런 디테일도 있네요. 보조장치에 들어가 보면 이것도 이제 완전히 이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트립.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트립은 이제 여러 가지가 뜨죠. 연비, 주행 효율성. 전체 화면으로 하면은 얘도 역시 이렇게 뜨네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계기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디자인에 가보면 이제 계기판이 클래식으로 할지 스포츠로 하면은 이렇게 노란 바탕으로 바뀌고요. 프로그레시브로 바꿔보면 반응 속도가 살짝 느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디센트는 아주 간단해지네요. 오른쪽도 보면은 12, 3, 6, 9 엔진 RPM 왼쪽엔 속도계만 이렇게 뜨는 정도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는 요걸로 조작을 하죠. 홈을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넘겨보면 웰빙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연꽃 독특하네요. 연꽃을 누르면 시트 키네틱. 네. 이건 이제 공기로 해서 마사지를 슬금슬금 눌러주는 거고요. 등받이만 할지 어느 정도 지속하냐를 보여주는 거고요. 시트 히팅 밸런스는 등받이와 허벅지 받침의 온도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예요. 이건 근데 손으로 해볼게요. 그냥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 쪽을 더 뜨뜻하게 할 건지 아니면은 엉덩이 허벅지 받침 쪽을 뜨뜻하게 할 건지 아니면 중간에 둬서 그냥 밸런스를 맞출지
초기화를 누르면 아예 그냥 초기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보로 가보면 전체화면이고, 가속과 제동력을 이제 운전하면서 내가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차 높이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나 낮게 지금 가고 있는지, 서스펜션이 그거고, 제동력을 퍼센티지도 보여주네요 지금. 또 엔진에서는 출력과 토크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14.4kW 배터리 전압과 엔진 출력, 그리고 엔진 토크, 부스트 압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또 연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3.3km/L인 거로 나오고, 사용설명서도 지금 메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용설명서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으로 이제 메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설정, 여기서 이제 ESP 꺼버리거나 켜거나, 또 M은 매뉴얼. 수동변속 켜짐으로 하더라도 물론 알아서 레드존 치기 전에 변속은 합니다. 컬럼식 기어노브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자식으로나마 설정할 수 있게 된 것도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차선 유지, 차선 히터 어시스트인데 끄거나 켤 수만 있습니다. 그리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여기 있는데 이것도 꺼버리거나 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참 신성이 좋네요. 보여주는 정보도 훌륭하고 지도도 잘 띄워주고요. 여기는 이제 견인 방지, 실내 모션 센서, 그리고 힐 디센턴트 컨트롤이네요. DSR이라고 얘네는 부르고, 또 이거는 승차 시 낮추시, 낮추기 켜기. 그러니까 시동 꺼고서는 차 내릴 적엔 자동으로 차고가 높았더라도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속도 30km 미만에서만 작동을 한다는 거겠죠. 보조장치는 보면은 이제 카메라 주차, 조향 제동 어시스트, 경고음 설정, 카메라 덮개 열기. 요 밑에 나온 거 보이시죠? 전진할 경우엔 다시 이제 닫히겠죠. 나온 김에 카메라를 한번 볼게요. 모드에 따라서 보여드리겠는데, 화면이 확실히 크다 보니까 화 각도 넓고요. 이건 이제 전방, 이건 측방, 양측방, 이건 후측방, 그리고 이건 완전히 후방입니다. 이렇게 골라서 볼 수가 있겠고, 화질도 훌륭하고 화면도 크네요. 그리고 차량에 가서 다이나믹 셀렉트는 인디비주얼 설정을 해보면, 서스펜션은 콤포트 스포트로 할지, 스티어링도 무게감을 콤포트 스포트로 할지, ESP도 콤포트 스포트로 할지, 이렇게 세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네요. 라이트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요. 꽤 많습니다. 지금 멀티컬러라는 게 있네요. 색깔을 조합해서 하는 거겠죠. 밝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진행형 라이트 시스템은 반대쪽에서 차가 오면은 하이빔을 끄는 거죠. 주변 등은 이 사이드미러 밑으로 벤츠 로고가 크게 떠요. 제가 지금 손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 이때는 살짝 작동이 좀 더딘 건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 스타일, 여기서도 고를 수가 있는데 디자인은 지금 프로그레시브로 했군요. 스포츠로 바꿔보면 전체가 다 노란 테두리, 계기판은 물론이고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아예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꺼서 아예 끌 수도 있고, 하지만 다시 터치하면 바로 켜집니다. 조작부는 터치패드 감도도 느리게 중간 설정할 수가 있겠고, 이거는 전에 그 렉서스에서 봤었던 햅틱 패널 있잖아요. 걔랑은 또 다르네요.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다릅니다. 키보드 수기, 이건 손가락 글씨인데 퍼지 핀인, 이거는 그거네요. ZH 독일어에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죠. 그거 같은데 우리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능들입니다. 이 반응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정확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센터 디스플레이만도 확실히 설명할 게 많네요. 그리고 밑으로 시선을 내려보면 새로 설계된 이 송풍구가 4개나 뚫렸죠, 가운데. 그래서 아마 이 송풍량도 그렇다고 많은 것 같진 않고, 이렇게 작게 4개를 뚫어놔서 디자인적으로 독특합니다. 저쪽 구석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GLE는 지금 송풍구뿐만 아니라 실내가 수평을 많이 강조했어요. 수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스퀘어, 네모를. 그래서 좀 차가 좀 안정적인 디자인을 추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뚫려 있지 않아요. 그냥 디자인 요소고, 반대쪽에도 또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는데 여기는 또 뚫려 있죠. 실질적으로 송풍구가 있고, 하지만 여기는 막혀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밑에는 이제 온도 조절 장치가 개별적으로 있고요. 또 레스트 기능도 있어요. 에어컨 레스트도 있어서. 그리고 글러브 박스를 좀 보자면,
열어보면 마감은 잘 돼 있어요. 크기도 깊이도 꽤 깊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이패스 카드를 넣는 게 여기에 달려 있네요. 그리고 반대쪽을 보면은 부메스터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건 이제 450에만 들어가죠. 300D에는 안 들어갑니다. 얘는 그리고 앞좌석이 열선과 통풍 모두 들어갔고요. 그리고 시트는 허벅지 받침까지 모두 조절할 수 있는 전동식이고, 요추 받침 버튼은 저 옆에 볼스터 옆에 자리 잡았습니다. 시트 메모리 기능은 세 가지까지 메모리할 수가 있습니다. 도어 포켓은 그래도 앞쪽은 꽤 커요. 그리고 여기는 또 아예 그냥 뗄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컵홀더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뭐 제떨이를 쓰긴 그렇고 컵홀더고, 그리고 트렁크 버튼이 있는데 트렁크는 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닫히는 것도 지원합니다. 열선 스티어링휠 버튼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하면 켜는 거고 이렇게 하면 끄는 겁니다. 이 수납공간을 열어보면 무선 충전 패드하고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컵홀더는 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칸막이가 생기면서 컵홀더가 되죠. 그래서 별도의 어떤 독립된 컵홀더로 바뀌면서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고, 컵홀더를 안 쓸 적에는 이렇게 해서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이게 핸드폰 케이스를 안 씌웠을 경우에 더 잘 인식이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턱이 있긴 있지만 이게 좀 얕거든요. 그리고 이 고무 패드는 대놨는데 보시면 얕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제 핸드폰을 대보니까 제게 이제 지금 이 케이스가 좀 두껍게 껴 있거든요. 그랬더니 대보면 인식이 간혹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됐다 안 됐다 계속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라이터 C가잭이 있습니다. 또 이쪽에 USB 포트가 아닌 C타입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 여기 USB도 아니고 USB도 이제 C타입 젠더를 이용해야 되는, 그건 좀 아쉽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E 450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동을 거는데 시동 걸리는 것과 거의 뭐 약간만 과장하면은 하이브리드 수준이네요. 그냥 살짝 그 엔진 떨리는 게, 깨어나면서 떨리는 게 요 페달 통해서만 전해지는 수준이고요. 상당히 조용합니다. 방음 방진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가 전해주는 진동이나 이런 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차 파워트레인은 이제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에다가 9단 자동 변속기를 마무렸고요. 367마력 최고 출력에 51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냅니다. 그리고 EQ 부스트 기능도 들어가서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 적용이 돼가지고 어떤 저속 출발할 때나 고를 적에도 약간 좀 굼뜨는 거를 방지해 주죠. 완전히 새로운 풀체인지 모델이니까 어떤 디자인적인 그리고 뭐 그런 것만 달라진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놓고 본다 그러면 기존에 경험했었던 그런 ML 클래스와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 오토 스타트 스톱이 개입하는 것도 상당히 정숙하네요. 이 지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띄우고 가는 건 굉장하네요, 진짜. 지금 그리고 스포트 모드인데 스포트라고 해봤자 이게 S라고 뜨는 거 말고는 별도의 표시가 없네요. 그리고 지금 20인치 커다란 휠과 두꺼운 타이어를 신고 있는데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진동 소음은 거의 뭐 느껴지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이렇게 지금 좀 요철만 지날 때 살짝 투둑투둑 느껴지는 수준이고요. 지금 물론 스포트로 달리곤 있습니다만 다시 그냥 컴포트로 해서 가보면 약간 좀 이 감쇄력 같이 조절되는 이 서스펜션인데 이게 어떻게 약간 좀 물러지긴 합니다. 지금 바로 즉흥적으로 물러지긴 하는 것 같고요. 요급 SUV는 제가 최근에 탔던 어떤 X7, X7은 뭐 얘보다 윗급이긴 합니다만 X5와 정확히 부딪히는 차잖아요. 근데 X5 때도 그 클러스터 아키텍처 플랫폼이 정말 대단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GLE 역시 상당한 안락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유리가 홋겹이거든요. 앞뒤 모두 홋겹이에요. 얘는 그 어쿠스틱 이중 접합 유리는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풍절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면 윈드실드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 같은 거는 아예 없어요. 대형차 고급 세단 같은 느낌을 갖췄네요. 이런, 그리고 레버의 텐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네, 이런 블리스 블라인드 스팟 워닝은 들어갔네요.
하지만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은 빠졌다는 거. 그냥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켜서 세트를 해버리면 지금 32km인데 그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아니네. 확실히 근데 이런 턱을 넘을 적에 컴포트로 해두면 약간 좀 자세 잡는 데에 살짝의 투동되는 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차 덩치는 대형 SUV치고는 그래도 좀 한 덩어리 같은 느낌은 나요. 부당탕탕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아주 매끄러운 느낌입니다. 저런 코너를 돌 때조차도 되게 매끈하게 돌아나가고요. 그리고 이 직렬 6기통 엔진과 9단 변속기 조합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괜찮습니다. 지금 다시 바로 그냥 스포츠로 가보면 엔진 리스폰스가 좀 더 저 RPM을 써가지고 힘을 더 끄집어내려고 하는 느낌은 바로 느껴지고요. 그럼에도 어떤 좀 매끈하다 느낌의 연장이지 이런 호쾌하고 폭발적인 그런 가속이라든지 그런 느낌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아, 얘가 그리고 오토홀드가 적용이 안 됐어요. 그 기능도 빠져서 그것도 아쉽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 일단 아까 그 편의사양적인 부분에서는 단점으로 꼽았던 게 좀 편의사양에 빠진 것들 가격치고 얘가 지금 1억 1,050만 원이거든요. 450은. 근데 그 가격 대비 좀 빠진 편의사양들 뭐 선쉐이드라든지 루프 라이닝 또 파노라마 선루프 빠지고 아예 옵션으로 선택할 수도 없고 또 오토홀드도 빠진 것도 지금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운 기능이죠. 또 반자율 주행 기능도 빠졌고요.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고 이 변속 기능 그리고 미트 될 때 툭툭 튕기는 그런 좀 변속 충격은 있습니다. 크진 않은데 그건 확실히 좀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얘가 속도를 갑자기 이렇게 가까워져서 좁히면 벨트를 확 조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갖췄습니다. 근데 뭐 그게 어떤 운전자에 대한 경고 수준인 거고 실질적으로 사고나 어떤 그런 유사시에 문제를 막아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요. 이 스티어링 휠 느낌은 약간은 유격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막 차의 움직임과 따로 노는 듯한 조향하는 거를 차가 못 따라온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차의 덩치를 좀 느껴지는 수준의 유격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작은 차 몰듯이 그냥 샥샥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은 차 덩치 생각할 적에 모자라지 않고요. 근데 이렇게 가속해서 나갈 적에는 그래도 확 튀어나가는 건 좋네요. 터보레그는 살짝 그럼에도 그럴 경우에 느껴집니다. 아, 지금 이것도 지금 제가 깜빡이를 좀 늦게 켰더니 차선을 하고선 바로 그냥 안으로 집어넣네요. 근데 이게 좀 세게 들어오네, 제어가. 차의 덩치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좀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차 밟을 적에 느껴지는 그 느낌은 뭐 파워부트 같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빵빵이를 키더라도 소리가 작게 들어오네요. 앞에 윈드실드에서 많이 거르는 것 같아요. 급제동할 경우에는 그래도 살짝 좀 뒤가 뒤뚱뒤뚱 하는 움직임은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서스펜션이 자동으로 차고를 낮추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콤포트로 가면은 높이고 에코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형 SUV지만 그렇게 해서 좀 안정성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GLE450하고 X5 30D 어떠냐고. 편의사양적인 부분에서는 X5가 확실히 우세에 있는 것 같고요. 주행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이 GLE450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때 X5 탔을 경우에 그런 좀 몰아칠 적에 차가 보여주는 느낌이 너무 SUV스럽지 않았어가지고 그때 참 만족스러웠었는데 GLE는 그거보다는 좀 더 아예 안락한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고 부드러운 유순한 SUV를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벤츠의 방향성이 아니었나 싶고 그럼에도 가끔 이제 추월하거나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냥 근데 그럼에도 그런 순간에조차도 차는 온순하게 나간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투둑투둑 넘어갈 적에도 정말 이게 20인치 휠타이어인가? 라는 느낌이 좀 의아할 정도로 차가 매끈합니다. 모든 걸 그냥 진짜 잘 삼키는 세팅이에요. 모든 충격과 소음을 실내로는 거의 유입시키지 않으려고 엄청 흡차음에도 신경 쓰고 이런 댐퍼, 부싱 다 신경 쓴 것 같아요. 아까 뭐 일례로 그냥 도어에 보니까 이중접합유를 안 썼는데도 인슐레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엄청 발랐더라고요. 안쪽, 바깥쪽 다 덧댔고 이 차가 되게 좀 고급차스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2열 거주성이 너무 좋았잖아요, 아까. 그래서 그 부분도 GLE 선택하는 소비자라면 굉장히 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동치인데 그리고 또 제로백 5.8초? 거의 뭐 준 스포츠카죠. 그래서 밟아보면 그냥 지금 이건 근데 변속기 돌아가는 소리였고 엔진 소리도 흡기 소리나 이런 것도 꽤 그냥 가속할 적에는 좀 들어옵니다만 그럼에도 정제돼 있죠. 어디까지나 이 차는 정말 좀 안락한 대형 SUV이다. 그리고 안락함적인 부분에서만 놓고 본다면 뭐 별다섯 개 줄 수도 있을 수준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편의사양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앞으로 두고 봐야겠죠. MB코리아에서 어떻게 뭘 좀 추가를 할지. 아, 편해요 정말. 뭔가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어떤 넘고서 떨어질 때 타닥 잡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쓱쓱쓱 쓱 이렇게 넘어가는 기분이에요. GLE 450 기대는 했었는데 확실히 좀 어떤 벤츠스러움이 굉장히 가득하네요. 그러니까 이 실내적인 느낌, 실내에서 풍기는 이런 고급차만의 어떤 벤츠만의 그런 무게감 그런 게 잘 살아있고요. 이 지금 손가락 지문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벤츠에서 이 융을 또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넣어놨네요. 이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고 그래서 이 터치 패널은 상당히 지금 이 조작감도 운전하면서 조작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렉서스보다 얘는 훨씬 나아요. 어떤 인위적인 그런 막 커서가 막 구석에 가서 막 부딪혔잖아요. 얘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햅틱을 나눠서 오른쪽으로 하면 하나씩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고 목적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손글씨로 워커힐 손글씨로 해서 해보면 워커힐 힐. 네, 지금 이거 제가 되게 악필로 흘려쓰기를 했는데 그래도 꽤 잘 되네요. 시트는 몸을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잘 지탱해준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락하면서도 적당히 짚어줘요. 그래서 여기 이 볼스터도 굉장히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꽤 좀 운전할 적에 뭐 이것 역시 여유롭게 운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풍 기능도 들어가서 쾌적한 주행에 도움을 받겠죠. 이큐부스트 기능은 뭐 초반 가속할 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양옆으로 파워와 차지가 써 있어서 운전자에게 연비 운전을 종용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오프를 하면 지금 이제 차지로 올라갔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 다시 이제 파워 쪽 게이지가 올라가죠. 이것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GLE 450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